완전하게 국유한, 조사 중인 것 제외하고 완전하게 국유한 필지만 약 2만 3천 필지고요. 연적으로 8,166만 2천 제곱미터가 됩니다. 여의도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20배가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산해보니까 2조 3,899억을 환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하면 됩니까? 조달청 공공물자국 국유재산기획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명근 사무관이고요. 서기관님 아니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최근에 한 3-4일 전에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지만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동원되어 죽을 고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 3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오늘날 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일본인명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고요. 은닉재산으로 공적상부상에 남아있는 재산들을 국가로 귀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부터 현재 저까지 일제, 일본하고는 악연, 청산의 관계가 있습니다. 2012년 6월 달에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돼서 은닉재산, 귀속재산, 무주부동산, 행정재산의 그런 4가지 크게 네 가지에 대한 재산 유형을 권리 보전하고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임받았습니다. 행정재산을 관리 감독하고요. 일본인 명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국유와 환수하는 국가 귀속 재산이고요. 그 국가 귀속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부당하게 사유한 재산을 은닉 재산이라 하고 그 은닉 재산은 등기부나 소유 권리가 개인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다시 소유 권리를 찾아오는 게 은닉 재산 환수 업무고요.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무주부동산이 발견될 경우는 국유하는 게 무주부동산 환수 권리 보전 업무입니다. 그런 재산 유형 크게 네 가지를 우리 국유재산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얼마나 환수했냐 그런 궁금할까봐 제가 한번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12년 6월부터 20년 금년 5월 필지로 완전하게 국유화 조사 중인 것 제외하고 완전하게 국유한 필지만 약 2만 3천 필지고요. 연적으로 8,166만 2천 제곱미터가 됩니다. 여의도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20배가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 현 시가가 아닙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산해보니까 2조 3,899억을 환수했습니다. 국유재산기획과가 끝까지 추적조사 발굴해서 국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국유재산, 일본인 재산이나 귀속재산을 발견되면 모든 각 기초지자체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유화해야 되고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소송까지 했어야 되죠. 예를 들어 지금 은닉재산을 발견했다. 그러면 어느 지자체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다른 지자체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었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한 한 기관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드디어 우리 조달청에서 국유재산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 조달청이 두 개가가 돼서 이렇게 권리보전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옥해자마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마련되고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그런데 친일 경찰, 친일 공무원들이 그대로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서 종로 경찰서 친일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쳐들어가서 테러를 합니다. 그러면서 초대 정권에서는 해산을 시켜버리는 거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에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됐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 귀속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재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울분을 토하는 사례가 또 있죠. 친일파 우선들은 그 엄청난 재산은 모두 현금화해서 캐나다로 가서 살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3심까지 갔는데 320억 재산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우리 국가가 폐쇄합니다.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역사적 당위성이라 하면 크게 봐서는 그런 친일파 재산을 모조리 환수하는 게 맞고요. 여전히 추적조사에서 끝까지 환수하는 게 맞고요. 작게는 우리 일본인 명의 재산 이걸 찾아내서 끝까지 조사해서 불법 부당하게 개인이 사용해야 하는 다시 환수하고요. 아직 여전히 일본인 명의의 그 재산은 국가로 귀속시키는 게 맞고요. 일본식, 즉 창식 개명은 적법한 한국인 토지라면 현행 공적 장부를 현행화시켜서 일제 잔재 일본 흔적을 지우는 게 맞습니다.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이나 귀속재산을
끝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일제 강제 청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희 조달청에서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일본인 명의 은익 재산 땡땡입니다. 이 두 글자를 맞춰주셔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